똑같이 모집인원은 28명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학생도 동국대 체교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 무조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수시전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작년 기준으로 28명 모집에 1,404명이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은 무려 50.14:1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모집인원은 28명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학생도 동국대 체교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작년까지의 기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자리에 멀리뛰기가 남학생은 295cm, 여학생은 250cm가 만점이었고요. 배근력은 남학생 206kg, 여학생 151kg. 좌전돌이 남학생 30cm, 여학생은 32cm가 만점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걸 잘 봐야 됩니다. 중량 달리기가 7.19초로 남자, 여자가 모두 다 똑같았어요. 근데 왜 여자가 이제 합격이 가능해졌냐? 자, 남학생은 그대로 7.19초예요. 자, 여학생은 7.60초입니다. 저희 수학에서도 작년에 여학생이 7.76초를 뛰었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연습만 하면 중량 달리기 충분히 기록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남학생, 여기서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 올해부터는 300cm로 바뀌었습니다. 좌전부는 동일하게 30cm고요. 중량 달리기 7.19초인데 배근력도 바뀌었습니다. 220kg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혹시 커트라인 점수 알고 있나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커트라인 점수가 어떻게 됐냐면은 985점. 자, 이 소수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거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스와트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찾아오신다면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985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국대학교는 내신이 40%, 실기가 60% 반영이 됩니다. 자, 이 실기는 그냥 600점 만점이라고 가정하면 되겠고요. 내신도 400점 만점이지만 교과 점수 200점, 출결이 100점, 봉사시간이 100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절대 중요한 거, 출결과 봉사가 만약에 점수가 안 된다면은 동국대 지원하지 마세요. 왜? 이게 200점이라는 만점 가정하에서 5.5등급이면 390점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합격한 학생이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내신 400점 만점 중에 390점이고 만약에 실기를 똑같이 올 만점을 받았다면은 990점으로 충분히 합격을 가능했어요. 단 올 만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작년에도 올 만점자 한 명 나왔는데 와, 그 친구는 진짜 대단해. 그렇다면은 실기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 제자리 멀리뛰기, 배근력, 유연성 이 세 종목은 반드시 만점이 나와야 돼요. 중량 달리기에서 몇 초를 뛰냐에 달라져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가장 첫 번째 큰 변화는 여학생도 합격 가능하다. 아까 말했죠. 중량 달리기가 기록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여학생도 만점이 나올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남학생 재벌 배근력 만점 기록이 올라왔다. 자, 근데 선생님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거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단,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라는 점. 자, 그렇다면 동국대를 합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재벌은 무조건 만점 나와. 자, 두 번째, 좌전부를 무조건 만점 나와라. 배근력 종목 무조건 만점 나와라. 네 번째, 여기서가 키포인트예요. 남학생은 7.4초 이내, 여학생은 7.8초 합격 무조건 됩니다. 성적이 적어도 390점 정도까지는 유지가 돼야지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 유연성 만점, 배근력 만점에 중량 달리기 이 정도만 나온다면 합격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여학생들 동국대를 준비할까 말까 고민했던 학생들 바로 도전하십시오. 바로 도전하시고
꼭 동국대학교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수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저희 뭐 학원의 사이트나 뭐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궁금하신 점은 꼭 여기에 문의를 바라고, 다음 컨텐츠는 저희가 자 국어, 영어 5등급 학생들 어디 갈지 고민한다고요? 다음 주에 가천대학교, 숭실대학교 저희가 합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고맙고요. 박수! 안녕!